중국 베이징의 한 카페 거리가 평일 오전 시간에도 청년들로 붐빕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준비한 자료를 소개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음식과 옷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 창업 카페에는 하루 두 팀에게 사업 설명 기회가 주어지는데 투자자에게 아이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창업 뒤 회사 지분의 1%를 이곳 창업 카페에 제공하게 돼 있어 선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서점이 밀집해 책방거리였던 이곳은 5년 전 중국 정부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창업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 펼쳐져 있는 중관촌에 500여 개의 사업별 혁신 구역을 지정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창업을 꿈꾸거나 이미 궤도에 오른 2만 2천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중국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 중관촌 창업거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이템과 투자 관련 유치 설명회가 매일 진행되고 주말에도 창업인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중관촌 창업 열기는 24시간, 1년 365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전문가와 만나 구체화됩니다. 시장조사 자료와 기술 컨설팅 같은 맞춤형 서비스가 뒷받침되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와 네트워크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도 중관촌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관촌의 부화器는 165家. 是为这些各类的这些高科技企业提供专业服务，还有很多的社会组织，包括园区的各类的协会、商会、联盟，将近600家。那么他们也是为这些相关的企业提供各类的服务，比如说，工商服务、税务服务，还有一些政策的支持，还有园区的办公条件的支持，以及帮助他们拓展市场、知识产权、商标这些代理的这些服务都很多。 지난해 중관촌에 들어선 스타트업 기업은 모두 6천여 곳. 이들 기업이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가 참여한 창업 생태계 속에서 청년들은 사업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성정환입니다.